이렇게 만지지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전혀 만지지 않아. 아무것도 만지지 마. 시작합니다. 아, 노래 한 곡 더 합시다.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가는 배를 했으니까, 야 여기 그 바다에 얽힌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을까? 어? 저기 해변으로 가요 있잖아. 해변으로 가요. 그가 뭐요? 기타 아시냐? 네? 기타 갖다 주.
아유, 혼자서 두 가지 하려니까는 되네. 우리 그 사장님, 내가 이렇게 보이기에는 저기 대학까지 나갔을 때 뵌 것 같은데. 아, 에? 대학가 요제. 네, 대학가 요제. 대학.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그냥 대학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죠. 삼청교육대 나왔어. 삼청교육대. 아유, 야, 센스 있으시네. 근데 뭐 그 학교 들면 아무나 가는가? 그것도 쌈박질이라도 하이지 가지. 그래도 법과 나왔어. 삼청교육대 무슨 과? 법과. 예? 법과. 삼청대학교 법과. 아니 가를. 청소년 교육과. 가를 참 좋은데 나오셨네. 자, 해변으로 가야 노래 한 곡 했는데요. 우리 아직 성원 될 때까지 노래 한 몇 곡 좀 더 올려드릴게요. 우리 선글라스를 끼신 우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거니, 연예인이 말 거니까 좀 부끄러워요? 당황스러워요? 그냥 마음을 그냥 편히 가지세요. 뭐 연예인, 잘난 연예인이나 우리처럼 모질한 연예인이나 다, 또 앞에 계신 분이나 다 똑같이 뭐, 연예인이 공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객석에 계신 분들, 개개인이 다 그분들이 다 주인공이지. 그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끌어오는 거지. 그쵸? 당연히 있어야. 그럼요, 그럼요. 예, 우리 저기 순천교육대 법학과를 나오신 우리 사장님 노래 한 곡 좀 청해 주세요. 노래? 예,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연모. 연모. 아, 참 좋은.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사장님 이 사모님이세요?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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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참 아주 센스가 넘치시네. 몇 년 거래 하셨어요? 37년. 37년. 7개월. 37년 7개월. 그 정도 거래하셨으면 아주 밑에 박살나 버렸겠네. 하도 들락날락 해가지고. 바꿀 때 됐다니까. 바꿀 때. 근데 바꾸지 마세요. 그냥 수리해서 써요. 아이고, 부품이 없어. 부품이 없어요?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야, 대단하신 우리 사장님이시네. 야, 붙여서 쓰니까 부품이 없다니까. 예. 그러면 통째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 통째로 가니까. 아니, 그러면은. 단종이 돼가지고. 아, 그러면 결제하지 말고 이 거래처 구도 내버려. 결제하지 말고 부도 내면 누가 안 가가는데? 안 가가? 법정관리 들어가면 되지 뭐. 아 씨발 나한테 한마디도 안 지네.
우리 사장님이 이기려고 아주 똥줄판에 똥줄판. 자, 연모해달라고 하시네요, 우리 사장님. 근데 이렇게 좋은 노래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장님? 일단 첫 소절이 악기를 들리는 게 아니면은 멜로디를 좀 줄여주는 거야. 그래 이제 목소리가 전달이 돼. 지나면 그 좋은 노래는요 우리 곁에서 안 떠나고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 나쁜 노래는 노래 히트도 안 되지만 우리 누구 노래인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짙은 음색으로 노래를 했던 그 가수가 계시는데요, 바로 김미성이라는 그 가수이십니다, 그렇죠? 일본 가가지고 거기 보면 먼 훗날. 김미성을 쳐보세요. 그냥 김미성 가수를 쳐가고 김미성을 치세요. 그러면 거기 먼 훗날 있고 또 아쉬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한번 쳐보세요. 뭐 아쉬움을 주든가 먼 훗날을 주든가. 자, 그 노래 한번 올려드리고요. 지금 해가 이제 초서 지났나요? 말복 지나고 초서가 지났나요? 초서는 아직 멀었어요. 아, 초서는 아직 멀었어요? 23일날. 23일날? 아씨, 모르는 경우 남기셔 그냥. 다 알아, 다 알아. 대학교 나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에? 대학교 저기 나오면. 우리 품바요. 앞으로 여기 계신 이 사장님한테는 절대로 말 시키지 마. 아주 저 사장님 이기려면 아주 보통 대가리 써갖고는 못 이기겠다. 좀 배워야 된다. 응, 많이 배우래요.
사랑이면 봄에 지나 말 것을 떠나간 뒤에 생각을 하면 무슨 노래신데 노래 참 좋죠? 일본가 이거보다 좀 빠른 노래 있는데 김기성 가수님 노래 이게 지금 제목이 뭐예요? 아쉬워 그러면 거기에 먼 훗날이라는 노래 있어요 행여나 날 찾아오기 우리 어머니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가문 갈수록 이렇게 좀 혈색이 좋아지세요 안색이 참 좋아지시네요. 좋아서. 근데 어머니들 혈색 좋아지면 며느리들이 싫어하더라고.
지나간 노래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좋죠? 네. 이번에는 그 우리 어머님 한번 평상시에 좋아하셨던 노래 있으면 한 곡 청해 주실래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부초 같은 인생? 미운 사람? 그런 노래도 아세요? 제가 모르는 노래를 우리 어머니께서 아시네요. 근데 여기 어르신들이 요즘에 노래를 더 많이, 저희보다 더 많이 하세요. 저희는 여기 바깥에 이렇게 다니느라고 뭔 노래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뭐 식사하시고 할 일 없으니까 맨날 텔레비전 틀어놓고 계시고. 더 잘해. 노래교실도 가시고. 어머니 노래교실 가셔요? 가셔요, 그런데.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옛날 그런 말이죠. 유수불부라는 얘기가 있잖아.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자꾸 움직여. 이거, 이 노래 이거예요? 어머님께 뭐 그렇게 주셔요 그래. 아유 길이 험해요. 제가 갈게요. 아유 길 험한 길을 이렇게 오셔서. 그냥. 아우 고맙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아니 가찰의 말씀이세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강남 압구정이 이 얼굴 이 나판대기도 강남 스타일.
몸매는 아주 그냥 어머머 세상에 몸매 좀 봐. 아니 이렇게 디테일을 보면은 이 처녀라고 봐도 되겠어요. 어? 아 누님한테 나판떼기? 아 우리 여짜면서에서는 그게 표준말이고 존칭이는 거예요. 아 낮자. 아 죄송합니다 씨발. 아 네, 잘못했어요.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예? 아 그래요. 최전영이가 노래 몇 곡 더 올려드리고 공연할게요. 한 곡 더 청해 주세요. 영일만 친구. 야 우리 어머니 참 노래 장르가 참 다양하시네요. 혹시 남자분들도 다양하게 만나시고 그러시는 거. 아 그래요. 뭐든지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정에도요. 그 저 어머니 우리 아버님 계세요? 아, 아직 계세요? 같이? 그때 왜 같이 다니시지? 아 맞아요. 외출할 적에는 그 영감님은 집에다 처박아 놓고 나오세요. 그래야지 새로운 역사가 써지고 새로운 역사가 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 포항의 우리 어머님들은 아주 현명하세요. 아버님 죽어도 안 모시고 나오세요. 꼭 우리 어머님끼리만 나와요. 이제 보세요. 끝나는 날이 어느 날인가는 몰라도 이제 다른 영감 걸린다 이제 봐라. 얼마나 좋아. 영일만 친구 주세요. 영일만 친구. 자 음악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좋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이 좋다. 이게 지금 어제 그제 이제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이 나뭇잎이 틀려졌어요. 그죠? 비를 한번 맞고 나니까 나뭇잎이 틀려졌어요. 이 나뭇잎은 꽃과 나무는요 물이 없고 흙이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이 뒤에 치고 있는 저 파도 참 멋있죠? 저 안에는 물고기가 살아요.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함께 해야지 숨을 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